SH의 최신 소식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SH 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은행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손잡았습니다. SH공사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 확산을 도모하고자 우리은행과 SH공사, 우리은행,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송파구청이 손잡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주민소통 거점시설을 건립합니다. SH공사와 송파구는 가락이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 교육, 건강, 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 시설로 복합개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SH공사는 주민소통 거점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송파구청은 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 업무 등 행정적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육군 제52보병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직장예비군 훈련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강화, 군 작전계획 수립 관련 SH공사 시행사업 정보 공유,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군장병 위문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서구청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연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영구임대단지, 저소득층 밀집주거지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SH공사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강서구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ESG 내재화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옥스팜 트레일워커 행사에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과 한성욱 노동이사를 비롯한 4인이 한 팀으로 참여하여 둘레길 25km 구간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트레일 러닝 참가팀을 응원하는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SH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여 1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 옥스팜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SH공사는 5월 20일부터 온, 오프라인 임직원 ESG 실천 다짐 모으기 실시 및 친환경 에코카페 개최 등을 통해 ESG 실천과 내재화를 다짐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골드시티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응답자 중 58.5%가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시티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저렴한 주거비용, 자연환경,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안정성, 편의성, 성장성, 쾌적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서비스 62.1%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SH공사는 본부별 청렴도 재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 등 고위직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청렴업무추진협의기구 참가 경영진들이 직접 청렴도 재고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보고했는데요. SH공사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지방공사 공단그룹 내 유일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